3일 연속으로 지각이야. 뭐 지각이 뭐 한 10분, 15분 이렇게 냈는데, 여기는 뭐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해갖고, 다 어디로 가버려. 40분이면 뭐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. 활동했어요.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? 오케이, 나와줘. 입장! 오케이. 거긴 안 올라가도 돼. 거기서 나와갖고 여기 올라오는 거. 올라가. 오케이. 그거 잡아. 야, 그러면 어떻게 가려고? 알았어, 그럼 아빠가 다른 것도 해줄게. 그럼 어떻게 가?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. 그래, 아빠가 다른 거 하나 줄게. 이거 있어야 돼, 너. 하고 잡아줘. 됐어, 얼른 가, 넘어가, 아빠 잡았어. 조심해서 가야 돼. 오, 잘했어. 오늘은 뭐 동물의 왕국 날이라고 이모가 뭐 빌려줬나봐요. 사자, 사자. 오! 사자가 울어? 야, 사자가 강력한데, 어? 울고 있어. 들어갑니다. 이제 더워지고 있어. 해 쨍쨍한 거. 다음 주부터는 이거 뭐야. 이들하고 한 주 쉬고, 그리고 다음 주 이트 쉬고, 그리고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회사를 가자.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. 칠리스에 왔어요. 쥐 이모랑 쥐의 사촌이랑. 또 오늘은 월방 쿠폰 2개 써왔고 메뉴 이 주문 4개 했어. 공유해서 오기로 했습니다. 뭐 쥐 아마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좀 화가 좀 났어요. 여기서 뭐 추석기가 뭐 이래갖고 뭐 전부 안 주고 뭐 2,500원이면 이렇게 받고 있는데, 이번 달에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, 그리고 일도 너무 잘하는데 아직도 추석기간 월급으로 이렇게 돈 주면은 그만 일하라고 그랬어. 그런 회사랑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냥 집에서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건데, 굳이 뭐 그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큰 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근데 일을 저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. 뭐 앉아가고 맨날 이렇게 확인하고 문자하고 뭐 이거 뭐 보이스 그거 톡 듣고 뭐 처리하고 밤에 뭐 일하고 집에서 일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집에서 해야 할 일 안 하고 막 그거 회사 일 막 하니까 또 막 오늘 밤에 또 나간대. 오늘도 회사 갔다 왔는데 일하러 갔다 왔는데 오늘 또 뭐 자정에 나간대요. 뭐 회사 뭐 위치를 바꾸는데 그거 뭐 해야 된다고. 그래서 이렇게 이모네랑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. 이모네랑 우리 집에서 자기를 했거든. 우와, 봐봐. 김승찬. 우와. 주혜진. 땡큐. 우와. 몰라. 빼나온 이모.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나? 흥정 가는데? 어제는 뭐 여기 집에서 물놀이 하다가 저기 수영장 가서 놀기로 했어요. 앞집 언니가. 수영장 가서 놀자 그래갖고. 연습하고 있어? 준비 운동?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휴일이라 회사가 쉬어요. 카타 전체가 그렇게 쉬는 거 아니고, 그 정부 기관 뭐 이런 데는 그렇게 쉬거든요. 우리 회사도 그거 이제 속하기 때문에 다 쉬어요.
안진의 수영장 와서 수영하고 있어. 벌써 한 시간 되는 것 같아. 한 40분 놀았나? 좀 더우면서 추워. 추워 나오니까. 수영하다가 여기 깊은 쪽에서 새각에서 이렇게 뭐 호석되는 게 보여갖고 와서 구해줬어. Really? Yeah, I can. 아. He tried to come out from here. I think drunk a lot of water. 봐봐, 지쳤어. 지쳤지, 그지? 어, 지하철 온다. 빨리. 저녁 먹어 나왔어. 주말이라고도 늦게 왔어. 오자마자 이제 다 갖고 왔죠. 칠리스. 주애가 이제 칠리스에서 밥도 먹고, 그리고 뭐야? 치킨도 먹고 그래요. You color your hair? Why your dog is red? I like my hair. Yours is black. My feet, my green, like you. Yes, green feet like me. 먹습니다. 시험하는 회사 갑니다. 오! 회사 가고 현실은 놀아야 돼요. 또 앞집 언니랑 앞집 언니 뭐 사촌인 것 같아? 또 와갖고 또 주혜가 물 사갖고 또 삐져서 갔어. 물통 갖고 오는 거 아니야? 어제 선글라스 끼고 나왔어. 어디 가는 거야? 어딨냐 주혜? 아! 아! 여기 이 집의 안 좋은 점, 그 단점 중 하나는 근처에 뭐 걸어서 공원에 갈 수가 없다는 거야. 카타르에서 그런 곳에서 살기가 좀 힘들죠? 그런 곳이 거의 없지.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걸을 수 있다? 그런 집이 있을까? 모르게. 그러니까 뭐 단지 안에 그런 식으로 공원이 조그맣게 조성된 곳은 있겠지만 뭔가 진짜 걷기를 위한 뭔가 그런 곳은 진짜 별로 없지. 진짜 그래요. 뭐 한국도 뭐 비슷하지. 뭐 아파트 뭐 그런 데 살지 않는 한 공원 가려면 뭐 걸어서 가긴 좀 힘들지. 여기 이제 더워지고 있으니까 더우면은 낮에 공원에 갈 수가 없어. 요즘 또 세입자가 두 달 동안 안 구해지고 있어요. 큰일이 큰일. 한 달에 수입이 뭐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. 그러니까 두 방이. 근데 두 방이 지금 두 달 동안 비어 있어갖고 수입이 그렇게 없는 거야. 그래서 어우씨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집에다가 지금 만천 리알이 이제 나가는데 한 달에. 근데 방 하나만 차있고. 어? 나도 사랑해. 아빠도 사랑해. 정말이. 어, 고마워. 그래서 9천이야.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집까지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무시립. 근데 머니까 거리가 뭐지, 거리? 아, 여기서 놀고 싶어. 그거 타고? 알았어. 요즘 이거 해요? 뭐지 이게? 이거 뭐 있는데? 링고 키즈 이거예요. 제가 1년 구독해버렸어요. 이거 막 재밌게 가지고 노는데 뭐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 뭐 보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맞추고 뭐 그런 거니까. 그래서 뭐 광고 뜨고 뭐 뜨고 뭐 그래요. 그리고 그냥 구독을 해버렸어. 이렇게 해야 되네. 뭐 맨날 이것만 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밖에 앉아갖고 있어요. 근데 좀 더워. 사랑해. 사랑해. 아, 던졌어. 머리에 이렇게 껴봐. 귀에다가. 귀야. 귀에 껴봐. 어? 껴줘, 아빠가? 봐봐, 아빠, 봐봐. 요즘 뭐 크게 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세입자 두 방이
비어 있어도 뭐 그냥 뭐 아무렇지 않아요. 예전에 그 작년 초반에 이제 집 지을 때 돈이 막 필요한데 그렇게 막 그래갖고 좀 힘들었지. 근데 뭐 지금은 뭐 굳이 뭐 돈을 많이 뭐 저금할 필요도 없고 뭐 계획은 있지만 9월까지 그 대출금 다 갚는 거 그거 외에는 뭐 큰 계획은 없어요. 그래갖고 큰 부담은 없어요. 세입자가 없다 그래도. 그래도 있으면 좋지. 한 달에 수입이 120만원씩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로 뭐 군것질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. 또 필리핀에 이번에 이케아에서 가구도 또 많이 주문했어요. 뭐 실외 가구 뭐 이런 거 좀 주문하고 실내에다가 넣을 것들도 좀 주문하고 그래서 뭐 한 200만원? 200 얼마 정도 쓴 것 같아? 10만 페소 썼으니까 240 뭐? 들어나서 이제 에어컨도 새로 사야 돼. 거기 필리핀 집에 에어컨이 상당히 비싸. 그 LG 에어컨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삼성보다 LG 게 낫다고 뭐 그래갖고 LG 걸로 하냐고 그러는데 상당히 비싸. 뭐 150만원 정도 하더라고. 2.5 호스파워? 호스파워라고 그러나? 그거를? HP라고 그러는데 그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. 근데 그게 뭐 거실에 넣을 건데 거실에 넣으면 집 전체를 거기다 뭐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2.5로 살려고 해요. 그 하나 더 살려고 그랬는데 안방에다 놓으려고. 근데 너무 비싸니까 하나에 150이고 뭐 작은 거 해도 뭐 상당히 비싸요. 뭐 그래갖고 부담이 돼갖고 하나만 일단 하기로 했어. 그 뭐 집 이거 뭐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것도 할 건데 뭐 그닥 경쟁력이 없어. 그 동네는 그 동네에서 뭐 비싼 집 해봐야 뭐 한 $110 15만원 뭐 우리가 뭐 내놓게 되면은 뭐 한 10만원 우리는 뭐 그런 집들은 다 이렇게 어디 뭐 주택단지 컴파운드 뭐 이런 데 있어갖고 그건 경비가 있죠. 근데 우리 집은 뭐 구탱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하루에 뭐 10만원씩에 내놔도 뭐 사람이 와서 뭐 열흘 있다 간다 그러면 100만원이지 뭐. 꽤 괜찮은 거지. 근데 가구나 이런 거에 너무 비싸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. 이케아 가구도 비싸잖아요. 아무리 뭐 싼 가격 가구라고 해도 비싸. 에어컨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좀 그래요. 그렇습니다. 많이 써줘요? 왜 빨리 왔다 갔어? 왜? 왜? 더워? 알았어. 들어가자. 알았어. 어? 어? 그러네. 아무것도 아니네. 아빠 차례. 아빠 초록색 두 개. 하나. 두 개. 두 개. 왜? 알았어.